6절에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백해볼까요? 선대하시는 하나님. 어제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사를 보았습니다. 일종의 대교, 족보입니다. 룻기는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족보가 완전 다릅니다. 1장에 어제 봤던 족보는 슬픈 가정사를 보여주지만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나오미 가정 믿음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훈련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그 남은 자들에게 이 고통이 근데 그 남은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서 돌아오려 합니다. 여기 돌아오다는 말이 뭐였죠? 어제 기억나십니까? 수부입니다. 수부. 회개하다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돌아옴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7절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찾았습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렇죠? 1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좋은 소식으로 성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망하고 계획대로 안 돼서 무슨 망신입니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오미야 네가 아주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늦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가정을 이렇게 칠 수 있느냐고 그 말을 듣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에 뜻을 정하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구약을 버리고 그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약간 기도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내 딸들아 세 번 나왔어요. 찾아볼까요? 11절에 내 딸들아 찾았습니까? 12절에 보세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에 중간에 보시면 내 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뭘 부탁했습니까? 돌아가라고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샘을 찾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8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아버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르온 너희 남편들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선대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선하게 대우하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따라할까요? 헤세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비라고 할 수 있고요. 신실한 충성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은 이 단어 의미를 더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전파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는지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지금 라합이 전파꾼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자 군사꾼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하고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진실하게는 에미트라는 말 썼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수나라비 어떻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선대하며 그 정탐꾼들의 선대와
이내와 헤세드의 대답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구소이었지만 여호와는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출애굽 사건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과 아모리 사람 시험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볼까요?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마음이 놀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할 수 있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고 부탁해. 결국 그 빨간 그죠 줄을 내려서 그 줄을 선대 않습니까? 이 라합이 결국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과 룻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이 여리고 이방 여인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관전해서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팔을 벌려서 그들을 품어 안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겠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설명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주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며느리들은 안간다고 하죠. 그렇죠? 드라마 바이블이나 앱을 통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주 실감나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 갈 수 없다고 진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0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느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왜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죠. 이단으로 돌아온다면 그 모압 여인들을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폐쇄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또 찝찝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시 남편 없는 여인은 얼마나 어렵고 소외를 당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또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니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에게까지 고통을 느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했던 것이죠. 결국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오르반은 입맞추고 돌아가죠. 어찌 보면 그렇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룻의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작별 인사를 하고 오르반은 끊었지만 룻은 어떻겠습니까? 붙쫓았더라. 밑줄을 그어보세요. 붙쫓았더라. 다바쿠입니다. 따라할까요? 다바쿠. 밀착하다. 착 달라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달라붙었다. 매달렸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쓰였어요.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여란 말이 다바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인 그 부부의 관계 그만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성실하게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 여기에 의지하다 이 말이 다바크. 이 후배는 붙쫓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선대하는 인내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아까 8장에서 봤듯이 헤세드란 단어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지금 나오미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려움을 처했을 때 조금 더 힘이 있는 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충성과 사랑을 헤세드라고 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자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좀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다가가서 자원함으로 그 충성을 보이고 사랑을 섬기는 것이 이 문맥에서의 헤세드
순결함이 많습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보인 충성과 사랑, 그 도움과 성진도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나오미가 8절에서 기도한 대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루세에게도 역시 선대하셨고 결국 나오미를 선대하셨어요. 그를 다시 세우고 그 루가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소망으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리발은 매우 상식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나 룻은 상식을 뛰어넘는 예상치 못했던 결단과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르바처럼 살아갑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최소한 예의를 갖추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룻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좀 적용한다면 이 충성과 인해 패스들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시어머니를 위한 이 나오미의 인애와 선대는 끝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냥 그때만 엄마 따라갔게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나오미의 삶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도 그렇게 변함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인애하시고 우리를 향해 충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고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표현이에요. 헤렘. 제물로 바치고 진멸시키는 죽임이라는 게 헤렘의 의미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잔인한 상품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의 소망,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할 때도 그냥 네 맘대로 해라고 손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나오미를 쓰실 줄 알고 하나님은 그 손은 나오미를 함께 하셨어요. 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1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비록 다 잃고 텅빈 인생이 되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오미가 반응할 수 있던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잡았던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사람이죠. 죽은 자를 묵상하며 만약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겨진 나의 인생, 내가 집중할 건 무엇인가, 나를 왜 살려두셨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나의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슬퍼한 것 같이 보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잘 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뜻대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돌아왔을 때 언제였습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죽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룻기는 불합리한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여성들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룻기는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룻기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룻기는 그저 한 가문의 운명, 개인의 운명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과 헤세드 느껴지는 대화 드라마인 것이죠. 루키는 루키의 선택은 그저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저 동정하기 위해서 효심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아무 힘도 없었지만 나오미 안에 살아계신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루스는 보았던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가 되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룻은 함께 따라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신족이었던 이 보아스를 통하여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시므로 구원 누릴자의 사명을 보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보아스가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룻과 같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반해버린 걸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이렇게 오묘하고도 신기하게 그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계산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거기 아이를 조용해서 그랬습니다. 구원아 다 자잖아 그치? 안 되려고 하니까 다 자잖아. 엄마도 자고 아빠도 자고 저 개도 자고 고양이도 다 자는 거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죽으시고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죽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대하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유익을 주십니다. 고백할까요? 고난을 통해 유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재앙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나를 치셨다고 표현함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무서운 진노의 손이었어요. 그가 느낀 불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불행이었고 고난이었어요. 우리 1장 21절 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뭡니까? 나의 기쁨, 나의 조용함이라 뜻이에요. 마라라고 바꿨죠. 고통이다. 쓴.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도 내게 비어 돌아오게 돌아오게를 수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주님께 물어보고 성급받은 자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당장의 가뭄을 피하기 위해 현실의 이익을 계산하다가 하나님 언약의 땅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깨닫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어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어떤 불행이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나를 깨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습니까? 본주교 대표인 최복의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참고했을 때 고백은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참 귀합니다. 7.8기 무릎 경영. 우리들의 영업 비밀은 섬김 경영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긴급같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성기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메가폰이 뭐예요? 고통이고 고난이죠. 주님께 돌아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어요. 나오미는 그제서야 내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해석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해 엘리멘의 가정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이 세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불순종의 땅이었고 불순종의 땅이었어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분위기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내가 앉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둘 키우는 아이들 키우기 바빴고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잘 먹이고 입혀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그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그 아이들이 또 우상이 된 것은 아니었는지, 누구나 사람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느냐 보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고 순도자의 길일지라도 제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곧 생명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정말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하늘의 위로와 풍요가 넘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다음 주 종료를 두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그저 굴욕을 추구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승리와 영광을 찬양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선대하신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고백할까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루시 나오미를 따르는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오미의 부족한 인격과 신앙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나오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 인생에 루스를 만난 것은 누구의 선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이 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루스는 그 나오미 인생의 하나의 소망이었고 씨앗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저 모압에서 모르던 땅에서 루스가 여인을 만나서 생견례를 할 때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그 롯의 큰 딸이 아버지와 관계하여 맺은 나의 아들이 모압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모압 족속이었고 그들은 그모스 신을 숭배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풍족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가난하고 안타까운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룻을 선택하여 며느리를 삼았는데 이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고 섬기며 선대하는 삶을 삼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룻이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룻이 정말 나오미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따라갔을까요?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큰 결단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삶을 다 바쳐서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만은 뭐가 있었습니까? 루스에게 믿음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이 생겼습니다. 10년간 어머니를 배울 때 어머니 비록 기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가 믿는 게 하나님은 견뎌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았음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루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향해 있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루스에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또한 보너스를 붙여주시고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길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나 혼자 믿고 있던 것지만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권찬님이, 우리 교구장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 회장님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부사들이 기도하고 있고, 구역장, 그 식구들이, 또 가족들이 또한 내 안에서 만화성 탄식으로 기도하고 누가 있습니까? 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무지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나 내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과 그대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가는 것 같은 인생길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주님이 있기에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 은총, 구원을 바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에 주실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앞으로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선대하신 헤세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충성과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은 우리 위기를 깨닫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믿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기를 주는 믿고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